안녕하세요. 은비치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시간은 러블리즈의 찾아가세요 사운드 분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은비치 아카데미 회원분께서 러블리즈의 찾아가세요라는 곡의 인트로의 사운드를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할 수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으로 강제를 한번 마련을 해봤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원곡을 한번 들어보면서 우리가 또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인트로의 초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아르페지오가 걸린 멋진 베이스 사운드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요런 스타일의 이제 베이스 같은 경우는 과거에 굉장히 명기로 추앙을 받았던 롤랜드의 TB-303 이렇게 아날로그 신디사이저가 있었는데요. 그 사운드에서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베이스 사운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되는 드럼 사운드가 있는데요. 좀 독특한 톤을 갖고 있죠.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이런 식의 사운드 같은 경우는 저희 강좌에서도 여러 번 다뤄봤었는데요. 각기 다른 DAW에서 다른 이름으로 있지만은 샘플레이트와 빗뎁스를 변화시켜서 인위적으로 디스토션을 유발하는 비트크러셔라든지 뭐 리덕스 등등의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디자인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좋아요. 계속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슬랩 베이스를 밑에다 두고 그리고 신스 컴핑 패턴들이 굉장히 화려하게 나옴을 또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자세히 잘 들어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모듈레이션 효과들이 걸려있는 것을 또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우리가 또 디자인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굉장히 화려한 또 스트링 라인이 나오고 있게 되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스트링 편곡자께서 이 노래를 편곡을 하셨다고 알고 있는데요. 굉장히 화려한 무브먼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운드 자체가 좀 변화하고 있음을 또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의 사운드 같은 경우는 또 어떤 식으로 우리가 디자인할 수 있는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스페이스 카우보이의 작곡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이 노래를 쭉 다 들어보시게 되면 굉장히 공부할 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께서 풀로 다 청취를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이 곡 같은 경우 또 우리가 주안점으로 살펴볼 내용이요. 인트로부터 시작해서 벌스 같은 경우는 메이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좋아요. 러블리즈의 상큼함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메이저의 화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곡의 코러스 쪽으로 한번 가보시게 되면은 전조가 되면서 마이너로 또 구성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의 패턴들도 가요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주목을 하시면 아주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좋아요. 이번에는 러블리즈 초기 곡이죠. 데스티니, 나의 지구가 되겠습니다. 이 곡의 코러스 패턴도 여러분께서 잘 관찰을 하시게 되면은 찾아가세요와 같은 감성을 느낄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실 때 이 노래도 같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노래 같은 경우도 화려한 스트링 라인과 코드 진행 그리고 신스 사운드의 구성들 이런 것들도 여러분께서 주목을 해서 관찰을 하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작곡가 윤상 씨의 벽이 되겠습니다. 3집 앨범으로 알고 있고요. 러블리즈의 프로듀서로 작곡가 윤상 씨가 전부 프로듀싱을 했다고 알려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러블리즈의 음악들을 들어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작곡가 윤상 씨의 이런 감성들이 많이 묻어져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작곡가 윤상의 여러 곡들을 한번 쭉 살펴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이번에는 벽이라는 노래가 되겠는데요. 이 노래를 잠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이해하니 숨가쁜 목소리로 너의 베이스 라인을 들어보시게 되면은요, 우리가 찾아가세요에서 살펴봤었던 인트로에서 나왔던 그런 류의
TB303 시리즈의 베이스 사운드를 이렇게 들어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TB303류의 베이스 라인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이 노래를 통해서 들어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음반도 많은 사랑을 받았었죠.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롤랜드의 아날로그 신디사이저인 TB03을 보고 계신데요. 얘 같은 경우도 아르페지오 패턴을 프로그래밍을 해서요. 독특한 사운드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 데모를 한번 들어보실게요. 하단에 보이시는 이쪽 패널을 통해서 베이스 라인을 여러분께서 디자인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명기인데요. 이런 것들이 요새는 전부 다 소프트웨어로 전환이 돼서 어떤 가상악기 형태로나 아니면은 여러분께서 아르페지터를 이용해서 디자인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좋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스튜디오1을 이용해서 짧게 제작을 해봤습니다. 늘 말씀드리다시피 꼭 스튜디오1을 이용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께서 사용하고 계신 DAW를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좌에 사용된 이런 신디사이저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스트링 사운드 같은 경우들 그 다음에 뭐 이펙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 MBC 아카데미에 모두 다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참조하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원곡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오버더빙을 해놨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봤는데요. 하나씩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이렇게 베이스 라인, 아르페지터가 적용이 된 베이스 라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MBC 아카데미 강좌에도 개설이 되어 있는 사일런스 1을 이용해서 한번 디자인을 해봤습니다. 음색 같은 경우는 어떤 오실레이터를 사용을 하셔도 상관은 없게 되겠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펄스파형을 이용해서 디자인을 해봤습니다. 보시게 되면 오실레이터 파트 A에 이렇게 펄스파형을 이용해서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B도 마찬가지 똑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요. 자, 이쪽 메뉴 밑에 있는 이 아르페지오 패턴이 되겠습니다. 원곡을 다시 한번 들어보실게요. 자, 입으로 제가 잠시 좀 듣기 싫으시겠지만 표현을 하자면 다다다다다라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런 식의 음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음정의 간격은 옥타브 단위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되겠어요. 물론 반음 단위, 온음 단위로 다 설정할 수 있는 거 강좌를 통해서 배워보셨죠. 그런데 원곡을 들어보시게 되면 이렇게 옥타브 형태로 되어 있음을 유추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밑에다가 사일런스 1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곡을 잘 들어보시게 되면은 점점 컷오프가 열리게 되면서 어떤 레조넌스가 위로 올라가는 효과들 이런 것들을 또 유출할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이런 식의 특징을 만들어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TB303의 베이스류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사일런스 1을 이용해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이제 만들어내실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아르페지터를 이렇게 빼게 되면 그냥 둥 하는 소리 하나입니다. 그런데 얘를 넣게 되면은요. 이런 식으로 사운드가 변화되면서 뭔가 오픈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일단 아르페지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트랜스포지에서 자 다다 하면서 올라갔었죠. 그래서 옥타브를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다다는 그대로 원음으로 내려두고요. 그 다음에 다다 다다 따다 다다 이렇게 올라갔어요. 자 그래서 그 올라가는 지점마다 제가 이렇게 플러스 12 즉 옥타브가 올라가게끔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홀드가 있어요. 자, 홀드는 이렇게 누르시면 생깁니다. 이 홀드를 이용해서 여기가 이어지게끔 설정을 한 거죠. 그 다음에 각 스텝마다의 벨로서티도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꼭 이 패턴이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께서 컨트롤만 할 수 있으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원곡의 느낌을 받아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변화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메이션 레인들이 지금 네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모듈레이션 휠과 그 다음에 아르페지터의 게이트, 그 다음에 필터 컨트롤의 레조넌스와 컷오프를 이렇게 움직이게끔 설정을 해봤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 부분, 그 다음에 이 부분,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좋아요. 그러면 먼저 원곡을 잘 들어보시게 되면 뒤로 갈수록 타이트한 사운드가 점점 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시 원곡을 들어볼게요. 그죠? 그런 것들은 이제 게이트를 적용을 해서 여러분께서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 게이트 노브를 왼쪽으로 돌리면 돌릴수록 아르페지터의 각 스텝들은 타이트한 사운드를 내주고 게이트가 점점 우측으로 돌아갈수록 점점 노트가 길어지게 되겠죠. 노트 랭스와 연관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점점 컷오프가 열리는 사운드, 그 다음에 레조넌스를 통해서 주파수가 커팅되는 부분에 Q값을 이렇게 올려서 조금 더 공명된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것. 자,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듈레이션 휠도 움직여졌는데요. 모듈레이션 휠이 뭐에 어사인이 되어 있는지 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듈레이션 휠이 컷오프 AB, 레조넌스 AB를 또 움직이게끔 설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꼭 같은 사운드가 될 필요는 없고요. 이런 식의 원리로 이런 류의 베이스 라인을 만들어낸다 라고 기억하시고 자신만의 스타일대로 여러분께서 변형을 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